하면서 저 뭐야 VIP들만 초대하는 데를 자꾸 가자 그래서 VIP가 가는데 내가 왜 가느냐 이래서 결국은 같이 가게 된 데가 헬스였지의 100일 잔치 하는 성남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동기 부여를 얻어서 내려와서 바로 VIP를 하고 지금까지 중간에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큰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결과가 떨어져서 어머 올 것이 없나 혹시 나한테도 그런 게 왔나 이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음식 문화라든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체온이 36.5도 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나한테 이런 거가 발생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헬스 여태에서 사우나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네, 그래서 그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살은 6kg, 7kg 빠졌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다. 이러면서 제가 매니저를 결정하게 됐고요. 어떻게 매니저 가셨는지? 매니저는 뭐 열심히 내가 체험을 해서 내가 몸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하는 관계로 덕분에 같이 나와 같이 똑같은 몸을 만들어서 앞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해보자. 건강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해서 매니저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장양계 이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남한이 부르신 거로 믿고 이영아 대표님의 그 믿음이 예뻐서 응원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따라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샀다고 됐다 그러네요. 그걸 막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람이 치료되는 거를 보고 너무 좋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믿어지니까 데려오다 보니까 10개를 이렇게 다 샀나 봐요. 그리고,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너무 좋아지니까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고 날씬하고 예뻐지고 그리고 제 인생에 제가 지금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왔지 저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 생각하고 오늘도 제가 개인 택시 드라이버예요. 그런데도 오늘 하루 돈을 벌면 얼마를 버는데 다 포기하고 그냥 인생 뭐 즐기면서 살자 드라이브도 하고 와서 내 몸도 가꾸고 내 몸을 하도 안 가꾸니까 하나님이 가꿔 주신다고 생각해요. 제 몸 이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네. 제가 62-3kg 나갔는데 지금 50kg예요. 와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저는 9박 10일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5일 한 번 하고 얘가 9박 10일도 안 하고 매니저를 하면 되겠냐 싶어서 지난번에 했더니 딱 됐어요. 8일 했는데 아주 이쁘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도전하시고 하다 보면 돼요. 조급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방 들어가신 이오기님은 VIP 하고 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좋다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래독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100일 잔치를 이제 따라간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조용히 와서 1500 한방에 그때 프로모션 한 병 더 줘서 14팩으로 1500 한방에 하셨고 금방 말씀하신 장영길 목사님은 그 천천히 빼시기도 했어요. 식사하시면서 이제 왜냐면 택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음식 안 먹고는 못하시니까 그래서 누적으로 10개를 딱 하신 거예요. 이런 분은 정말 저도 처음 봐요. 왜냐면 보통 하시다가 그냥 마지막 있는 거를 그냥 해버리는데 마지막 한 개까지 소개로 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본인 VIP 2개, 8개 소개. 내가 두 개, 나머지 8개 소개. 예, 대박. 이거 너무나 좋은 사례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지세용 김영숙입니다. 박수 치려 화끈하게! 저는 이 먹고 살림이 너무너무 몸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껴서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서 그냥 주위의 사람들로 많이 선전도 해가면서
그냥 지금 매니저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선전도 해가면서 열심히 먹고 좋아진 거 많이 알리겠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는데 몇까지 해주세요. 네, 많이 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많이 좋아진 거는 당뇨 고지혈증 안 먹죠. 이거 여기 대표님 만드시면서 지금까지 약을 한 번 안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건강검진을 병원에 며칠 전에 갔어요. 29일날 8월 29일날 건강검진 했는데 2년마다 해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그거를 했는데 용종을 하나씩 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용종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종현 씨! 예. 안녕하세요. 저 충주에서 김정자이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크게 뭐 변화되는 거는 없었는데 많이 이뻐졌어요. 이뻐졌다. 아, 뒤태가 좀 좋아졌어요. 앞에는 아직 멀었고 저는 그 샵에 와갖고 처음에 배가 많이 나와서 혼자 배를 혼자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샵을 어떻게 왔다가 잔치하는 날 왔어요. 밥 먹는 날 어떻게 와서 친구 소개로 왔다가 그냥 밥도 먹고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왔는데 그러면 또 하도 이뻐진 거예요. 먹기도 하고 뭐 빠지시고 하고 하는 거 뭐 신기해서 그때 이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나도 해보자 해서 오자마자 브이앱을 끊어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배도 많이 좀 들어가고 앞에는 쏙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변화는 없었는데 남들이 뒤에서 봤을 때 항상 뒤에가 틀려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엉덩이도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많이 좀 만져주시고 뭐 이러면서 그거에 좀 많이 제가 꼭 반했거든요. 그리고 찐방에 들어가도 항상 얼굴이 빨개갖고 이게 열기가 항상 있는 사람처럼 덥기만 해도 빨개갖고 좀 민구스럽고 술 한잔을 먹어도 이게 가시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원장님 많이 만져주시고 샵에서 계속 그 오렌지만 먹으면서 땀을 많이 빼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 톤도 좀 밝아지고 지금도 그 열기에 들어가도 빨개지진 않더라고요. 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매니저 푹푹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에서 온 도서인입니다. 도서인 화이팅! 저는 친구가 먼저 이거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목표에 한 2kg 정도? 1.5에서 2kg 정도 남아있었는데 도저히 빼지지가 않아서 친구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뺐냐 막 이랬더니 이 제품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뺐고 또 가서 100일 잔치 할 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샵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강력한 반대에 있어가지고 샵을 아직 하지 못하고 개인적만 네, 일단 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께 이거 권하면 또 건강도 좋아지고 또 살도 빼고 외모적으로 좋아지고 또 몸도 마음이 다 같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안전분들께 이 제품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박윤순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여기 수암 여기 와가지고 수암부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또 대표님 사업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몸이 한 8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고지혈증량제 또 당뇨 진단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안 빼면은 당뇨약을 먹을 거냐 아니면 살을 뺄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인이 살이 많이 찢었는데 마침 빠져가지고 어디서 뺐냐고 이러니까 이제 장님의 이제 장나의 그 밖에서 뺐다고 했었는데 가서 보고 이제 여기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병도 낫고 살도 빼고 여러모로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마침 제 가게에 피어있는 게 있어서 사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가는 한 10kg 정도 빨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 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일단 사업으로 온나
저는 매일 그 안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찜질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내가 더 좋은 거예요. 막 돈은 둘째 치고 일단 막 내가 너무 좋고 내가 그렇죠, 많이 때로만이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 목포에서 온 예이옵니다. 저는 아유 박수 박수. 네.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를 우리 이제 신우 고모가 소개를 해줘갖고 와가지고 아 이거면은 진짜 내가 살 것 같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너무 그 찜질방 이런 지난번 거. 캠프에 딸 1등하고 상승하고 그런 거 얘기 좀 해보세요. 캠프 안 오자 하니까 돈 좀 30만 원 받았나요? 아 저는 3등했고요. 저희 딸이 1등했어요. 앞으로 이제 가고 목포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저를 중심으로 이제 살을 제가 좀 많이 뺐고 몸도 겁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겁나게 좋아졌고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제 목표는 여기 오는 거리가 좀 너무 멀더라고요. 한 5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못 믿어요. 목포 사람들을 좀 모시고 오고 싶은데 1박 3일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또 한번 세미나 한번 오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고 이제 열심히 진짜 해서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네! 이렇게 열심히야! 돈 좀 많이 벌겠다! 돈 많이 벌 짓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샵 매니저도 있고, 그죠? 그냥 매니저도 있습니다. 자, 여행 조건. 자, 매니저인 경우.